우리 역사의 뼈대를 부실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작을 내놨어요. 사실 중국의 중화사관으로부터 비롯된 동북공정, 두 나라가 서로 짠 듯이 합작한 이 공식이 아직도 우리 역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형입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남쪽은 정말 단군조선, 즉 고조선이 아니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중화사관 그리고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오염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은 바로 고대사입니다. 고대사 중에서도 뿌리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상부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무엇을 없애려고 할 때 뿌리를 뽑아야 한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죠. 일본 역시 우리 역사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렸는데요, 그 뿌리는 바로 단군조선을 비롯한 그 전후 상고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상고사, 뿌리 역사가 말 그대로 역사의 기본 베이스가 되죠. 건축물로 치면 기본 뼈대라고 볼 수 있어요. 뼈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축물이 나중에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 역사의 뼈대를 부실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작을 내놨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고조선을 배웁니다. 내용이 좀 적기는 하지만 분명히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분량도 얼마 안 되는 단군조선의 역사는 정말로 크게 상처입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죠? 그런데 일제의 식민사학은 우리의 역사에도 분단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죠. 학교에서 흔히 보시던 지도일 거예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지도입니다. 한반도 북부는 고조선, 남부는 진으로 표시되어 있죠. 한반도 남부는 고조선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죠? 그런데 북부도 자세히 보면 고조선이 아니고 세력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유물도 있어서 완전히 부정은 못하니까 세력권이었다, 문화권이었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남쪽은 원시 부족 사회, 상업 국가 사회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 놓았습니다. 지금 보는 지도가 바로 고조선의 영토입니다. 첫 번째 지도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국 의회에 제출한 지도이고요. 두 번째 지도는 교과서에 실린 지도입니다.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런데 저기 춘천이 있는데 고조선의 영역이 아닌 걸로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춘천 중도에서 고조선 유물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학계에서 달라붙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요, 우리는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부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정말 희한한 게 진이라는 나라가 보이는데요, 학교에서 진국에 대해서 배우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진국은 고조선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한반도 남쪽이 진이 아니고요. 역사서를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략에 보면 진국이 위만 정권의 동쪽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한서 동의열전을 보면 삼한은 모두 옛 진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모두 진국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좀 알쏭달쏭한데요, 태백일사 삼한 관경봉기에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군조선은 삼한 관경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단군이 다스린 단군 관경이 곧 진국이다. 역사에서 말하는 단군조선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즉 단군조선의 삼한 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남쪽, 북쪽 모두 단군조선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진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이걸 학교에서는 아마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이 아직도 식민사학이 청산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실 중국의 중화사관으로부터 비롯된 동북공정, 일제의 식민사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쌍둥이처럼 같이 자라왔습니다.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었다. 두 나라가 서로 짠 듯이 합작한 이 공식이 아직도 우리 역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멀쩡한 한반도에 이런 역사 분단선이 그어져서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이게 뿌리가 깊은 이야기인데요, 복잡하지 않게 최대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894년에 단군고라는 책이 나옵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라는 일본 학자가 쓴 책인데요, 아예 단군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군을 일본의 신화와 연결시켜서 왜곡을 하다가 이때부터는 고구려인들이 만든 전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시류가 단군 설화에 대하여 라는 논문을 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군은 평양지역에서 만들어진 전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918년
조선의 개국 건설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미우라 히로유키가 쓴 책인데요. 단군 전설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한족이 거주하는 한반도 남부 지역과 상관이 없다. 한반도 북부는 우리 한민족하고는 상관이 없고 남부가 우리 역사인데 임나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남북을 분단시켰냐. 북쪽은 중국 식민지니까 남부랑 연결시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남부가 한국 역사인데 일본의 식민지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책은 심상소학 역사 조선반도 교육 지침입니다. 1920년에 나온 거예요. 상고시대의 조선반도 교수 지침. 본과에서 조선반도의 연역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남부는 곧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1938년 유명한 조선사를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합니다. 사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하지만 최소한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제가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말살하고 왜곡하고 재창조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목적은 한국을 영원히 식민 지배하기 위한 것이죠. 문제는 이 내용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극복이 안 되고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으려다 보니까 역사가 엉망으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임찬경 교수님이 2018년도에 쓰신 글인데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적폐청산 시도는 철저하게 좌절되었다. 심지어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청산하고자 시도했던 역사적폐는 아직도 살아 현재의 한국 역사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임 교수님의 말씀처럼 역사 왜곡을 극복하고 바른 역사를 되찾는 것, 곧 역사 광복은 지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본과 중국은 우리의 상고 역사를 심하게 왜곡하였다. 한반도의 남쪽은 고조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제가 식민 지배를 목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이론이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식민사학은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다. 감사합니다.